진짜 응원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 반갑습니다. 와, 막가시 점점 뾰족해지는 것 같아요. 냉철은, 아, 아까도 인사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전체 인사 한번 드리죠. 뭐야? 네? 뭐라고요? 어, 뭐야? 깜짝 놀죠. 뭐? 형아? 우리가 형인가? 우리가 형인가? 뒤쪽으로 좀 왔지?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자,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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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어, 전체 인사! 인사! 큐! 아, 리워! 로드보이스! 안녕하세요! 로드보이스입니다! 아, 여러분 보이죠? 아니, 오늘 또 인기가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버스킹을 하고, 또 오늘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무대예요. 이게 힘들지 않아요?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무대를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 눈이 막 감기는 거 보니까 피곤한가 보다.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드보이즈 하면은 정말 이 새해에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또 버스킹을 할 예정입니까? 당연하죠. 아, 네. 그럼 기존에는 서울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네. 지방에서 하고 싶은 데 없어요, 혹시? 저희가 일산에서 했었고요. 네. 이제 얼마 뒤에 또 대전에서 팬사인회가 있어요. 오. 대전에서 공연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팬사인회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네. 아니 부산 쪽이나 제주도 쪽은 좀 한 거 없으세요? 개인적으로 저희 하늘이가 고향이 부산이에요. 아. 경상도 양산에서 버스킹을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아니 그러면 부산에 정말 명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디서 추천 코스? 해운대나 네. 강아지 앞바다에서 네. 저희가 이제 바닷바람을 맞추면서 네. 아, 진짜 뭐 시원하다, 그죠? 시원하지요? 아, 맞습니다. 로드보이즈 근데 그 올해 특히 이제 각종 또 음악 방송에서도 활동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처음에 그 쇼미뱅뱅으로 많이 나오다가 이제는 또 그 다른 곡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어떤 곡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요즘에? 지금 우리 사랑할까라는 곡으로 활동을 네. 하고 있고요. 네. 이 곡은 쇼미뱅뱅이랑 좀 다른 이제 사랑스러운 느낌의 아, 그래서 그런지 의상도 막 바뀌었어요. 사방사방하게 네. 전에는 막 시끄러운 거 입고 막 이거 하셨는데 네. 아니 개인적으로 우리 한일 씨는 두 곡 중에서 나는 좀 애착이 간다 하는 곡은 뭐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할까가 좀 더 우리 사랑할까? 네, 팬분들과도 좀 소통하기도 편한 노래 네. 같고 춤도 편하기 때문에 좀 따라하는 것도 편하게 따라하시기 때문에 이거 좀 더 애착이 간다. 우리 미화 씨는? 아, 그럼 저는 쇼미뱅뱅으로 할게요. 뭐야? 아, 아무래도 데뷔곡이고 네. 많이 연습도 많이 했던 곡이어서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2년간 거의 아, 데뷔곡 준비한 곡. 쇼미뱅뱅으로 훨씬 많이 또 무대를 했군요. 네. 어. 아니 그러면 우리도 지메이 씨 같은 경우는 어떤 곡? 저는 그 쇼미뱅뱅이란 곡에서 애착이 가는 게 네. 그 곡을 가지고 이제 1년 7개월 동안 네. 지내면서 다른 네. 멤버들도 생기고 그런 곡이기 때문에 아. 애착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환 씨는? 저도 네, 쇼미뱅뱅은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곡이고 아. 네. 저 유일하게 한 명씩만 지금 정말 연습을 저희가 정말 네. 많이 한 곡이에요. 네. 네. 그래서 더욱더 또 애착이 갈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1월입니다. 어, 로드보이즈 이번 달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새해 계획 너무 멀리 세우면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뜬구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올 1월 달에 이루고 싶은 계획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 신곡 네, 열심히 활동해서 저희 로드보이즈라는 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또 이 곡이 끝나면 또 새 곡으로 바로 나올 거고 아, 예. 그래서 꼭 저희 팀 이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일단 첫 번째 1월의 목표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름을 또 먼저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로드보이즈. 아 근데 잠깐 아까 뭐 이렇게 막 뭐 던졌어 이게 뭐 월드컵 주포인가요? 뭐 후이맨인가? 뭐. 날씨가 많이 추워서 저희가 네. 팬분들께 핫팩을 조금 아 핫팩 한번 들어주세요. 핫팩 받으신 분들 뜨신 분들 받으셨나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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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실 때 1,000원씩 내주시고요. 소중한 곳에서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아 이게 역조공 그런 건가 이게? 그렇죠. 아 저희가 되게 많이 선물들을 받아요. 핫팩도 받았고 그래서 네. 저희가 역조공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런 이벤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형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는 어떤 곡이죠? 우리 사랑할까? 쇼미뱅뱅은 쇼미뱅뱅으로 갈까요? 뭘로 갈까요? 보여드리고 먼저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할까를 마지막 지금 활동 중인 곡이니까 네.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있는 감독님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네. 쇼미뱅 이거 아니
이거 이거는 다음에 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어지는 로드보이즈의 무대입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